안녕하세요. 착한 PD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제가 김제에 있는 폴리텍 대학교에 가서 이 학교 모습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일단 비행기를 띄우자마자, 드론을 띄우자마자, 저 뒤쪽에 이제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인식하고 경고음이 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서는 이렇게 철탑이 있어서 은근히 좀 조심했고요. 걱정이 좀 됐고요. 위쪽에 보면은 이 드론, 이 GPS 위성이 8개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탑 때문에 좀 그 잡는 게 방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이륙을 해서 저기는 약간 미세먼지 때문인가요? 좀 뿌옇고요. 여기 이렇게 호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. 아직까지도 제가 좀 부족한 거는 이 지도 옆에 왼쪽 아래 보이는 지도를 날리면서 보는 게 아직까지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드론을 띄울 때 좀 쳐다보다가 드론이 이제 시야에서 좀 사라지기 시작하면 화면을 보면서 아, 드론이 저 정도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영상 구도를 잡는 거죠. 자, 한눈에 학교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니까 제가 이걸 이제 깔끔하게 녹화를 한번 해봤고요. 녹화를 하면서 더 하지 못했던 거는 항상 하고 나면 느끼는데 이 우측에 호수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한번 찍어봤어야 했는데 그 나름대로 그냥 이쁜 영상 하나 연출해보고 싶어서 좀 둘러본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멋있게 더 이쁜 모습들을 담아야 되는데 막상 드론이 날고 있는 동안에는 좀 쫓기는 느낌이 아직까지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번에 이쁘게 여기를 한 바퀴 돌려보고 싶어서 저 가운데 동그란 건물을 바탕으로 한번 얘를 회전을 드론을 한 바퀴 빙 돌려보고 싶었어요. 사실 조정을 해도 되는데 조정하는 것보다 이 퀵샷 기능을 한번 좀 써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걸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 쉽지는 결과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진 않았어요. 자, 다시 구도를 잡고요. 그리고 저기 가운데 저기를 바탕으로 돌면 되겠다. 그래서 퀵샷을 누르고 퀵샷에 있는 이 메뉴 중에서 드론이 말고 드론이는 뒤로 쭉 빠지는 거니까 서클을 선택해서 이렇게 건물을 한번 돌아보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나요? 보세요. 자, 드론이 서서히 움직입니다. 저는 쭉 돌길 바랬는데 못 돌더라고요. 거리가 있어서였을까요? 디스턴스가 한 200m 정도가 돼서 그런지 얘가 좀 다가오죠? 지금 저는 조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. 얘가 지금 이걸 바탕으로 돌아야 되는데 못 도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못 도네. 못 도네 하고 저도 이제 조정기를 건드렸죠. 아, 이거 못 도는구나. 이걸 근데 못 돌았으면 제가 손으로 수동으로 돌려서 담았어야 했는데 한 바퀴 빙 돌릴 수 있거든요. 근데 안 했어요. 그거를 했어야 했는데. 그래서 그냥 생각난 김에 이 버드 아이 뷰 있잖아요. 그냥 수직으로 카메라를 아래로 탁 내려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이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봤더니 차가 한 대 지나가는 거 보니까 느낌 있네? 괜찮네? 그럼 이걸로 한번 학교를 훑어볼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서히 이렇게 수직으로 땅을 쳐다보면서 드론을 날려봤습니다. 도로를 따라서 옆에 이 전신주 철탑들 꽤 높아요. 지금 제가 130m 정도의 높이에서 날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지금 안전하게 마음 놓고 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건물들 윗모습들 너무 이쁘죠? 자, 이 정도에서 좀 더 가도 됐는데 여기서 이제 영상 송신 신호가 약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뜨고 해서 여기서 좀 멈췄고요. 줌도 그냥 한번 간단히 땡겨보고
아이, 더 가도 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. 그냥 자꾸 드론이 뭔가 아직까지 드론이 저와의 디스턴스가 좀 멀어지면 괜히 불안해요. 200m 정도 갔던 떨어졌더니 보고 싶었는지 다시 제가 있는 곳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. 카메라도 다시 위쪽을 좀 향하게 했고 이쪽에서도 좀 더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여기를 한 번 더 이쁘게 딱 찍었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. 이 드론은 한 번 날리면 다시 날리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. 날리면 되는데 또 마음같이 또 이렇게 잘 안 날려져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아쉬움을 남긴 채 저렇게 보세요. 화면 앞에 한번 쑥 봤는데 본 김에 좀 더 찍었어야 했는데 마치 뭐 잘못 본 것처럼 훔쳐보다 걸린 것처럼 바로 다시 카메라 렌즈를 아래로 쭉 내리는 이 소심함이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저는 착륙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. 착륙을 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고도 하이트를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. 내릴 때도 제가 은근히 쭉 안 내리거든요.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오더라고요. 오, 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지? 하고 좀 더 쭉 내려보니까 아, 조금은 빨리 내려오는데 저는 내릴 때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안정적으로 내립니다. 60m 내리면서도 철탑이 있기 때문에 철탑 피해서 저기 보이는 지금 차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저고요. 이 2층, 3층에서 학생들이 드론이다 하고 쳐다봤기 때문에 은근히 좀 또 신경이 쓰여가지고 조금 소심해졌어요. 소심해져가지고 조심조심 내리고 있습니다. 이번 착륙의 목표는 땅의 착륙이 아닌 제 손으로 잡는 겁니다. 요즘 잡는 거 연습 좀 했거든요. 이렇게 착륙시킨다고 해놓고 손을 밑에 딱 대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요. 얘가 살짝 위로 올라갑니다. 그때 조이스틱을 아래로 내리잖아요. 조이스틱을 아래로 쭉 내리고 있으면 얘가 내려옵니다. 그럼 그때 손으로 딱 잡으면 돼요. 지금 잡았어요. 손으로 잡았는데 마치 드론이 날고 있는 것처럼 이 짐벌 기능이 있으니까 드론이 날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네, 드론 효과처럼 한번 줘봤습니다. 이미 프로펠러는 멈췄고요. 네, 자 이렇게 오늘 김제 폴리텍 대학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. 드론을 찍어봤고요. 이거는 지금 핸드폰을 아이폰 X 화면을 녹화한 거고요. 이 영상들 실제 SD카드에 저장된 영상들은 제가 나중에 또 좀 편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착한 PD였습니다.